오늘 제법 잘 어울리는 커플들을 만났습니다. 코믹할 것 같기도 하고 로맨틱할 것 같기도 하고 예측 프로 데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예측 프로 엉뚱한 커플들이 만났습니다. 공현진, 이시영, 이은지, 김지혁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웠어요. 오랜만에. 네, 이렇게 네 분 모셨습니다. 아, 죄송해요. 너무 오랜만이라서. 네, 어떤 영화인가요? 어떤 사건 속에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얽히고 설키면서 서로가 커플이 돼가는 과정. 영화예요. 그게 남자. 이번 영화 속에는 개성 강한 싱글 남녀가 나옵니다. 남자답게 살고 싶은 남자 1호. 외모?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외모와 그 중후함과 부드러움. 어디서나 튀는 존재감을 가진 남자 2호. 그리고 친구의 마음을 확인했을 때. 띵. 이런 순간을 말하는 걸까요? 상상 속의 이상형을 찾고 있는 여자 1호와 착각 속에 사는 여자 2호가 만났습니다. 공감 100% 외로운 커플들의 유쾌한 이야기인데요. 자기 많이 죽여봐야 했는데. 그럼 공영진 씨가 뭐야? 공영진 나쁜 남자인 건가요? 원래는 나쁜 남자였죠. 원래는 나쁜 남자였는데 네. 근데 저보다 훨씬 더 시영 씨가 나쁜 여자인데 제가 아는 이시영 씨는 전혀 나쁜 여자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연기하기가 네. 정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힘들었어요. 저는 이번 이시영 씨 연기가 감히 대표작이 될 겁니다. 정말 자기 옷을 입은 것 같아요. 제가 하면서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네. 내가 싱글 100% 이시영 씨의 영화 속 모습을 공개합니다. 분위기 있는 장소에서 남자 2호와 와인을 마신 지 남자 1호의 집을 찾아간 판무 차탈인데요. 실제 모습은 다르죠? 보통 촬영장에서 촬영을 하고 쉬는 시간에는 네. 이렇게 뭐 오손도손 얘기를 나눈다는 거거나 그렇죠. 뭐 차를 마신다거나 네. 뭐 근데 섀도우 복싱을 이렇게 한 건데 이제 선배님이 보시고 많이 놀랐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돼요? 남자 턱을 이렇게 들어가고 네, 네. 형은 아주 웃으면서 복부로 들어가고 주방장에서도 스파링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데요. 스파링 파트너를 제가 급소 좀 많이 때려서 싸움 몇 번 시켰거든요. 박! 왠지 위험해 보이는 공현진 씨? 곧바로 꼬리를 내립니다. 특격태격하며 촬영 중에도 장난은 계속됐는데요. 웃음 속에 진행된 촬영, 영화 현장 분위기도 화제했다고 합니다. 연애가 준 게 예전 안방마님이시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운 얼굴 이은지 씨도 연애가 준 게 33대 안방마님이었죠. 이시영 씨가 현장에서 즉석 제안을 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생방송 연애가 준 게 전 MC 이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방송 연애가 준 게 전전 MC 이은지입니다. 네, 생방송 연애가 준 게 MC가 다음 주부터 바뀐다는 소식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신현준 씨와 박은영 아나운서에서 네. 요즘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이은지 씨와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이시영 씨, 배우 이시영 씨가요? 네, 직원이 박건이 수단을 쉽게 멈추지 않았는데요. 듣다 못한 공현진 씨가 안 나간다에 내 전 재산 걸 그런데 나갔네요. 개성 강한 싱글 남녀의 매력, 녹아있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 커플즈. 네, 어떤 관객들이 좀 와서 봤으면 하시나요? 약간 굉장히 알쏭달쏭하고 아기자기하고 숨바꼭질 같은 그런 사랑 이야기라서 뭐 싱글들, 커플들 할 거 없이 네. 다 너무나 만족스럽게, 네. 사랑스럽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끝으로 커플즈 화이팅! 하면서 마지막 멘트를 부탁했는데요. 이시영 씨,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시더라고요. 커플즈! 지금까지 영화 커플즈였습니다.